안녕하세요, 여러분. 레이나맘입니다. 오늘 제가 또 뭘 시켜서 같이 뜯어보려고 안 뜯었어요, 아직. 얼마 전에 또 이 전품목 20% 세일이 있었거든요. 기간이 한 두세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전품목 20%가 돌아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특가 세일이나 중간에 다른 뭐 뷰티 용품 세일 뭐 그런 거에 내가 원하는 게 속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계속 장바구니 넣어놓고 기다리시면 또 그런 기회가 와요. 그래서 저도 엥? 요거 하나? 오늘 요거 하나네. 많이 시켰는데 배송이 따로따로 오나 봐요. 그래서 이번에는 많이 시켰거든요. 요거 딸랑 요거 하나 왔네. 선크림인데요, 화장품이 이상하게 저는 잘 안 줄어요. 그래서 되게 오래 쓰는 편인데, 선크림은 그 유효 기간이 있잖아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쓰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는 빨리빨리 소비를, 뭐 목에도 바르고 손에도 바르고 빨리빨리 소비를.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크림을 발라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니까 이제 새 제품으로 이제 교환해 주고 올해를 잘 넘겨야 되는데, 제일 유명한 요 라로슈표제 요거를 샀어요, 얼마 전에. 요거는 세일하는 데가 이건 진짜 없더라고, 이 제품은. 어디 가나 이거는 다 정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아마존에서 30몇 불 주고 요걸 샀는데, 이렇게 흔들어 쓰고 베탁 없고 약간의 틴트, 약간의 그 비비 같이 이렇게 완벽하게 커버는 안 돼도 이렇게 색깔이 있는 제품이에요. 그래서 메이크업 전에도 괜찮고. 요걸 샀는데 이게 너무 비싸잖아요. 그래서 요거를 남편 쓰라고, 요거를 주면 나는 또 쓸 게 없잖아요. 그래서 나는 뭐를 쓸까 하다가 요게 요즘에 뭐 괜찮다고. 그래서 오일리하지 않다. 저는 일단 선크림은 오일리하지 않아야 돼요. 제가 피부가 건성임에도 불구하고, 왜냐면 뭐 스킨 올리고 그 다음에 크림 올리고 뭐 메이크업 베이스 바르시는 분들도 있고요. 메이크업 베이스 바르고 그 다음에 선크림 또 올리잖아요. 그럼 벌써 이게 몇 겹을 올린 다음에 화장품을 바르잖아요. 그러면은 안 뜰 수가 없어요. 화장이 떠요, 더더군다 여름 같은 데는. 그래서 요거는 지성도 쓴다, 그렇게 돼서 한번 저도 얼마나 이게 화장하고 궁합이 잘 맞는지. 이렇게 또 선크림을 조금 바를 수가 없잖아요. 선크림은 넉넉하게 발라줘야 되는데, 넉넉하게 바르고 화장을 하면 화장이 밀린단 말이죠. 진짜 그것처럼 싫은 게 없어요. 화장이 이렇게 딱 밀리면 어떻게 다시 지워야죠. 많이 끈끈한데? 많이 끈끈해. 이거 하나만 발라도 뭐 끈끈하네. 여러분, 끈끈합니다. 이거는 이렇게 약간 오일처럼 돼서 흔들어 쓰는 거예요. 막 커버가 완전히 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약간 색이 있는 제품인데 요건 약간 오일 바른 것처럼, 이건 약간 크림 바른 것처럼 끈적끈적, 이거는 미끌미끌 이 정도예요. 그래서 선크림은 일단 뭐 이런 착용감도 느낌도 자기한테 맞아야 되겠지만, 일단 화장 자기가 좋아하는 쿠션이나 파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거하고의 궁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
어떤 제품은 내가 좋아하는 파데랑 궁합이 이렇게 섞이는 제품도 있고, 어느 제품은 진짜 물과 기름처럼 안 섞여요. 그러면 밀리는 거예요, 계속 때처럼. 그래서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계속 허옇게 밀리거든요. 그래서 궁합을 잘 봐야 돼. 하얗거나 뭐 백탁이 있는 제품은 아닌데, 그래도 어느 정도 크림처럼 이렇게 꾸덕하게 발린다, 끈적끈적하게 발린다는 느낌인데,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서 싹 흡수가 돼서 정말 끈적거리지 않는다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, 이거는 완전 끈적거리진 않아요. 이 제품은 뭐 이거는 뭐 워낙 유명한 제품이라서 일부러 세수하고 크림까지 발랐어요. 이거를 발라봐야지 느낌이 어떨까. 또 손에 바르는 거하고 얼굴에 바르는 거하고는 달라요. 일단 왼쪽엔 이거 발라보고, 제가 두 제품 다 발라봤는데요, 요거는 겉표면이 맨질맨질해지고 요거는 겉표면이 쫀쫀해지고, 다르게 말하면 요거는 미끌미끌해지고 얘는 끈적해지고 그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요거를 잘 바르면 쫀쫀해진다는 느낌을 받으시겠네요. 제가 상당히 좀 많이 바른 편인데 시간이 지나니까 약간 쫀쫀해지는 느낌이 들어요. 그래도 한여름에는 안 되겠다. 한여름에는 많이 끈적하다고 느낄 것 같은데요. 여기에 쿠션을 얹으면, 저는 일단 이 쿠션하고 조합이 제일 중요해. 일단 밀리면 안 되잖아요. 일단 둘 다 밀리진 않아요. 합격. 둘 다 밀리진 않아. 잘 쓸 것 같아요. 저는 이렇게 용량이 막 많은 제품들 있잖아요. 100ml 막 이렇게. 이것도 일단 75ml 들어있어서 일단 저한테는 용량이 많아요. 30ml, 50ml 이런 거 빨리빨리 쓰고 또 신선한 새 제품 쓰고 하는 게 좋지. 이거 1년 넘어가면서 계속 써야 되니까 용량이 많으면. 그래서 저는 용량 많은 것보다는 작은 제품들을 선호합니다. 요것도 제가 1년 넘게 잘 썼거든요. 요거는 요 단독으로 발랐을 때 느낌이 최고예요. 이거 이상인 제품이 만나볼 수 없을 정도로 좀 더러워서 진짜 산뜻해. 와, 선크림이 정말 이렇다고 할 정도로 정말 산뜻해. 근데 화장에 할 때 가끔 밀려요. 요게 조합이 밀리는 제품들이 가끔 있더라고요. 근데 이거 하나로만 봤을 때는, 단독으로 썼을 땐 너무 만족한 제품. 올해에는 일단 요거 두 개로 갈아타 보겠습니다. 여러분은 선크림 어떤 거 쓰세요? 너무 좋았다, 이런 선크림은 가격 대비 정말 추천한다, 이런 제품 있으면 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도 좋은 정보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친구가 있어야 물어보지. 그러니까 혼자 저도 이 제품 써봤다가 저 제품 써봤다가 그러는데, 요거는 제가 오랫동안 썼다가 또 다시 비싸서 만원대 제품이 가장 이렇게 집기 좋잖아요. 그래서 만원대 제품으로 돌아왔다가 또 다른 거 썼다가, 그래도 피부과 의사들이 많이 추천하는 제품이니까 가끔 생각나면 한 번씩 사는 템이거든요. 그래서 꾸준히 썼던 거고, 많이 오일리하지 않은 제품을 찾다가 요거 봐서 구입했는데, 오히려 느낌은 요게 더 좋아. 느낌은 더 좋아요. 근데 일단은 화장품하고는 밀리지 않아서 좋고, 제품을
그렇게 많이 바르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시간차를 두면서 바른다면 괜찮은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화장 안 할 때도 집에서 단독으로 바르기도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일단은 가격 대비 만족합니다. 열심히 발라야죠. 목에도 바르고 손등에도 바르고 열심히 발라서 이런 선크림 이런 제품들은 매년마다 봄 되면 여러분 하나 두 개씩은 새로 사셔서 새 제품 먼저 쓰시고 나머지 남아있는 제품들은 이렇게 몸에 빨리빨리 발라서 소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큰 뭐 100ml 이런 거 안 사고 작은 제품을 선호하는 편이에요.